아니 설마 이때 설마 이때 나오지 않았어? 누군 설마 이때 나오지 않았어? 누군 있어요? 식곤증. 와, 멋있지 않아? 아니 고등학교 급식보다 훨씬 맛있어. 아, 비교를 하면 안 돼. 아, 나 이거 먹으려고 대박 배부르다. 아. 야, 연준이 형 어딨냐? 그 형 우리랑 같이 먹었잖아. 연준이 형 푸드파이터 하던데? 푸드파이터 어딨어? 어. 야, 아, 연준이 형? 10인분 먹고 있던데. 배불러 죽겠나. 야, 얼마나 먹... 와, 배 나온 것 봐봐. 아니, 탕수육이 계속 쳐다보잖아. 탕수육이 형을? 어, 아, 끝에 아메리카노 주더라고. 아우, 야무지네. 아, 근데 식곤증 온다, 식곤증. 그러니까 밥도 먹고 피곤하긴 하다. 우린 딱 3시간만 자고 일어날까? 아니? 어. 우리 내일 1교시에 발표야. 그런 거 다 너무 연연하면 안 돼. 아니? 안 간절해? 이미 글렀어. 이미 글렀다. 아니, 근데 나는 자신 있는데 네가 자신이 없어. 아니 우리 팀은 진짜 휴닝카이만 잘하면 걱정이 없잖아. 근데 나는 이 친구가 좀 자신이 없긴 해. 시간도 없고 집 그래. 가도 다 자고 계세요! 여기서 뭐예요? 아, 형 왔어? 아, 형 왔어요? 아니 학생들이 여기까지 있으면 어떡해요? 집을 좀 두고 와가지고 챙기려고. 내가 가려고요. 귀여우셔. 우리 학교 야간 연습 금지인 거 알아요? 몰라요? 내가 다시 들어왔을 때도 집에 안 가고 있으면은 아주 혼쭐을 낼 거니까 얼른 귀가요. 네, 집만 빨리 챙겨. 아, 그만 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정리 한번 싹 해. 네,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야, 왜 이렇게 귀여우시냐? 아니,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은 왜 다 매력이 있는 거야? 한 번만 맞춰보고 갈까? 네. 아저씨 들어오시기 전에 빨리 맞춰보고 그래. 가자. 그래, 한 번만 하고. 나 졸리잖아. 오랜만에. 자자자자자자. 그때 2년 전이 떠오르네. 아, 그래도 우리 쓰러낼 때였나 그때? 그때 우리 고등학교 때 너무 재밌지 않았어 그때? 맞아. 그때 비슷한 경험 있었잖아. 아, 일단 빨리 해보자. 빨리 해보자. 자 튼다. 그래 틀어. 배불러 죽겠네. 생각은 곧숨을 멈춰. 동규 끼 더부려. 너 좋아. 동규야 잘해야지. 순간 불어해져져 내게.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가만 있어봐. 누가 돌아댕기고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어디 있는가? 그지? 그냥 다 갖고 와. 아이고. 야, 이거 저번보다 더 무서워. 야, 이거 고등학교 때보다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잖아. 자, 파이트 대기. 깜짝 놀랐네, 진짜. 아니야, 이거? 야, 빨리 나와봐. 어디 갔어? 한 명 어디 갔어? 빨리 나와봐. 야. 야, 딱 맞네. 딱 들어맞는다. 야, 근데 문제가 안 빠져. 야, 그대로 가봐. 야, 그대로. 오케이. 나 없이 하자. 근데 이거 나와도 되나? 이거 무서워서 삐질인 것 같은데? 괜찮아. 야, 내가 도와줬다. 야. 말려. 야, 어디까지 했지? 네, 개까지 했어. 어디 가자. 자, 간다. 휴닝입니다. 또 어떠래? 휴닝입니다. 내게. 아니 설마 이때 나오지 않았어? 누구 있어? 설마 이때 나오지 않았어? 누구 있어요? 이모
음악 소리가 들렸어. 분명히 뭔가 들렸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 뻥튀기가 잠깐만요, 학생? 학생? 저기요? 뻥튀기 학생. 아유, 네. 와요. 아유, 와요. 경민님 와요. 너무 고생하시니까. 와요. 아니, 내가 집에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라고 했죠. 가라고 했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왜요? 집에 가니까 무서워요? 아, 좀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네, 여기... 학교가 어둡고 밤길이 무서워서 그렇죠, 못 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키는 멀티하지고 가는 동안 안 해 그냥. 그렇죠. 그래서 내가 준비해봤어요. 이렇게 딱 하면 아이고 밝아요. 아, 이제 안전한 집 갈 수 있겠네. 그죠, 그죠. 아. 그래요. 이거 해갖고 집에 반드시 가야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어, 그래요. 어. 야, 다 나와. 야, 귀엽다. 야, 이거 진짜 공포영화. 아니, 연주 형, 어떻게 잘 숨었네? 괜찮아? 나도 군대 안 갔다 왔는데 군대 갔던 느낌. 우리 먼저 살려고 던졌는데, 그냥. 나 포옥자실 저기까지 갔잖아. 와. 누워 있어요! 와. 경비아씨 장난 아니네. 이거 아니야. 설마 했는데. 저기요! 아이고, 여기는 아무도 없어. 내가 다 돌아봤는데. 뭔가. 야, 내가 이 방 먼저 돌아보고 있었는데 이 방 뭐 옆방 돌아보고 계셔. 내가 옆방 돌아보고 있었어. 일로 와봐. 저기 일로 와봐요. 항상. 항상 일로 와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여덟. 다 돌아보고 오셔요. 잠깐만요. 항상 일로 와봐요. 예전에는 여기 안 막혀 있었는데. 그죠? 일로 와요. 한 명 어디 있습니까? 일로 오십시오. 어, 언제 봐 다 막혔슈 이거. 저기 학생도 무서워서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어둠을 좀 즐겨요. 어둠을 즐겨요? 네, 어둠의 자식 알아요? 어둠의 자식은 모르겠고 이제 빛의 자식이 돼봐요. 일로 와봐요. 딴, 딴, 오오오, 딴. 그렇지. 야, 기가 막히네. 이제 앞이 잘 보이죠? 이제 집에, 저기 학생, 내 말 들어요? 예? 저기요. 여보세요? 아무튼 여기 딱, 딴,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 빨리 들어가요, 아저씨. 이제, 예. 이제 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요. 우와. 야, 잠시만. 야, 숨을 때 좀 안 들어 놓자. 숨을 때. 좋은 생각이야. 오, 그래, 야, 그래. 막아두자. 머리를 써야지, 그치. 막아도 오케이. 일단 해볼까요? 매력 있으셔. 훅쯤이었어. 일로 와봐요. 아이고 어떻게 딱 이렇게 아유, 이렇게 만날 수가 있죠. 아, 이런. 아, 잠시만요. 저희 거래한 내가 준 거 어디 있어요? 아, 잠시만. 어디 뭐야 이건? 아따 나와봐요. 방상! 나요 학상! 여기요 계세요? 여기요 계세요? 여보세요? 저기 아이고 참 야 고생 많다 고생 많아. 일로 와요. 아니 내가 이 학상은 집에 가라 했는데 여기 있고 이 학상은 또 저기 들어가 있고 아니 집에 왜 이렇게 앉아. 라요 진짜 돌아가서 오셨네. 손 그 저기 돌아요. 아. 그렇지. 이게 뭐지? 자 이거 기가 막히죠. 이거 봐봐요. 와우 마이 갓. 야 나 진짜 이거 최고다 이거. 어? 이렇게 하면 집에 안전하게 딱 갖고 이렇게 손 잡고 아, 집에 갈 수 있어요. 뭔가 갈 수 있어요. 같이 갈 수 있죠. 갈 수 있어요. 정말요? 이름 뭐예요? 얼치니카예요. 엉치. 장난이고 최수빈이에요.
세윤수빈, 네. 여긴 이름 뭐예요? 전 강태현. 내가 다 적어놨어요.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교수님한테 싹 다 잃을 거예요. 알겠어요? 네. 집에 가요, 알듯. 네. 알겠어요? 네. 네. 네, 그래요? 아니 왜 인간 티리가 있어요? 야, 이건 좀 멋있다. 그럼 멋있어. 이거 좀 탐나지 않아요? 입을 내요? 약간 굵고 논차 춤춰라. 야, 괜찮은데? 귀여운데? 아니 이거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어때요? 이 책상 위에 올려서 아우 좋아. 오, 우와! 이런 생각이지. 야! 자, 일로 쭉 들어가면 일로 다 숨는 거야. 오케이. 마지막 사람이 이거 커튼까지 딱 쳐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이러네. 예, 또 이러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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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라, 저기 룰라 노란 말 룰라 내. 야, 내가 이 사람들 이거 안 되었구만 내가. 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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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이봐요. 아니 추워요? 내가 집에 가라는데 내가 도저히 안 되겠네. 내가 뭔 말 이 사람은 뭐래 또. 저기요,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아니, 제작진이요. 야, 내가 너무 깜짝 같았어. 아니, 제작진이에요. 웃기 좋아요, 일로 와요. 제작진이 이렇게 잘생길 리가 없어요. 제작진이에요. 왜 곤질러요? 일로 와봐요. 다 졸렸는데, 진짜. 어? 내가 집에 가라 그랬는데. 내가 언제 간다고 말했어요? 그럼 집에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맞죠? 그렇죠. 내가 진짜. 오케이. 이번까지 봐주는 걸로, 벌칙 없이. 그래요. 그래요. 그럼 내가 다음에 새해니까. 딱 들어오면. 분명히 교수님 데리고 올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말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귀 삐딱지 않고 쇼. 집 가요, 이제.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마주 그냥 난리네, 난리요, 그냥. 야, 야, 야 이거 잠시만. 누가 했냐, 이거. 야, 야, 야 범인부터 밝히자. 야, 얘 누구야? 야, 이거야. 야, 이거 베이스. 다시 봐라, 다시 봐라. 밟아. 야, 야, 밟아, 밟아. 밟아. 배신을 해요, 형? 누가 걸렸어? 진짜 쓰레기예요? 아 근데 진짜 한 번 더 걸리면 우리 얘들아 빨리 연습해야 돼. 끝장이야. 야 빨리 음악 써. 빨리 해야 돼. 오케이, 고! 달콤한 거의 다 왔어. 오,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이절이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아이고 정사장 내가 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갑습니다 집에 가라 그랬어 진짜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내가 교수님 불러온다고 그랬어? 안 불러... 제가 처음 본 사람인데 이상 제가 어디 있었어요 도대체? 제가 보이시나요? 보이죠 그럼 내가 안 보여요? 어? 당신이 사람인데 기다려요 내가 교수님 딱 데리고 올 거니까 다시 나와요 저기 어디 갔어요? 어? 내가 아니, 교수님 나와봐요 어? 아이고 나와봐요 아이고 야 진짜 이번에 어디 숨냐? 이거 치워요 학생! 나와주세요 어 뭐야? 여러분들 나와서 내 앞으로 서주세요. 여기 선착순이다. 친구들 어디 있어요? 친구들 데리고 친구들 오세요. 친구들 저기 있어요. 친구들! 여기 선착순이다. 선착순이다. 이거. 친구들 나오세요. 친구들 나와요. 어서 나와요. 여기에 다섯 명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네. 이야. 우리 친구. 여기는 집이 아니에요.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아니지요. 어,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렇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나요. 딱 써요. 교수님 샴푸향이는 그런 거야 여러분들 모두 F입니다 어! 아시겠어요? F요? F가 제일 좋은 거죠? 최수빈! 누군지 아세요 혹시? 저 이름 맞추기 할게요 교수님 그래. 잠시만요 잠시만요 섞여 야, 이름 못 맞추시면 F가 아닙니다 야, 계속 섞여 저희 교수님 계속 섞여 교수님 수업 들었었는데 여러분 모두 F예요 제발 제발 교수님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내는 퀴즈를 내서 맞추면 F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단 3번. 오케이? 오케이. 자, Professional as yet. 방탄소년단의 Dynamite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한 곡입니다. 그렇다면 Dynamite 2021년 빌보드 핫100 연간 차트의 순위는 몇일까요? 2021년 그러니까 절대 못 맞추는 거 그냥 1부터 100분을 찍어서 네, 1부터 찍어드려요. 아니야, 아, 70이야. 네. 한 10위부터 부르자. 오케이, 12! 아, 내가 30 하셨잖아. 아, 그러니까. 누가 10 얘기했어? 내가 얘기했어. 잘했어요. 한 25 해볼까? 오케이, 오케이. 25! 아, 큰일 났다. 야, 이건 너무 턱도 없는데? 뭘 보고 있는 건가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빨리 그냥 전화를 해볼까? 아니, 60일이었는데 야, 그냥 전화하자. 전화 찬스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이버 찬스. 안 됩니다. 샤피님 찬스. 엄마 찬스? 5 4 좋아, 하자. 3 33이요. 아, 여러분들 이거 못 맞추면 F예요. 잠깐만. 50이라서 51. 아니, 이제 정확히 맞춰야 돼, 숫자를. 셋 51 둘 51 51 어, 뭐지 그럼? 정답은 41이었습니다. 아, 야! 1을 잘 봤네. 아, 아깝다. 뭐, 무슨 1이었어, 하여튼. F, F, F예요! 야, 그게 내가... 아, 내가 늦게는 틀렸잖아. 야, 근데 야, 그래서 그냥 집에 가자 했잖아. 야, 10 뭐야, 10 뭐야. 그냥 가서 자자. 야, 오늘 롤? 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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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콜. 냉탕에서 수그라 쉬어야 되는 냉탕하자. 아, 씁쓸하다. 야, 그래도 재밌게 연습했다, 야. 그래. 야, 혹시 몰라. 우리 무대 보고 마음이 맞아. 바뀌실 수도 있잖아. 그냥 휴학하고 군대나 다녀오면 돼. 아니, 교수님 진짜 너무 빡세다. 아,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 진짜. 아, 재밌었다, 그래도. 아, 40일이었네. 50일이었네. 기미 기미 몰 좋아요 기미 기미 몰 알려줘 기미 기미 몰 안녕.